네, 신 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SK가 미국에 통 큰 투자를 결정을 했는데요. 상황부터 좀 짚어보고 좀 넘어갈까요? 네, 역시 우리나라의 가장 우방은 미국이라는 것을 이 기업들의 부분에서도 투자 부분에서도 나타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중국하고 굉장히 우리나라는 좀 애매한 관계 있죠. 사실 이 뭐 빅포 동맹에 들어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부분이 전부 정치, 뭐 군사 다 얽매여 있어가지고 기업인들도 참 힘들 거예요. 이게 뭐 이익만 보자면은 인건비가 싼 나라로 가야 되는 건 맞는데 미국이 동맹으로서 우리 어떤 우리 산업을 위협하는 쪽을 배척하자고 하는데 거기에 또 제스처를 안 취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러니까 어쨌든 트럼프 때부터 계속 미국으로 투자를 해라 미국에 와서 공장을 지어라 그것들이 바이든 대통령 시기 와가지고 어느 또 좀 결실을 맺는 게 아니라 아닌가 생각합니다. 삼성전자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SK 그룹 전체도 그렇고 공장을 지금 미국에 짓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죠. LG 네.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압도적인 어떤 세금 지원과 그런 혜택을 만약 준다면은 아무래도 그렇죠. 껄끄러운 지금 중국 쪽보다는 미국이 나을 수도 있겠죠. 물론 11월 달에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중간선거 때문에 굉장히 이런 투자를 뭐 급하게 유치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바이든이 뭐 가상 대결에서 또 갑자기 또 트럼프를 또 여론에서 붙이는 바람에 트럼프한테 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뭐 나이가 워낙 많긴 하지만 누구나 대통령을 잡으면 재선을 원하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서 11월 중간선거를 질 수는 없는 것이죠. 뭐 여러 가지가 걸려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드 보복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여러 부분들이 어쨌든 바이든 대통령이 뭐 땡큐 하는 게 뭐 정말 진심인지 그런 어떤 그 몸에 밴 제스처인지는 모르겠으나 땡큐를 굉장히 우리나라한테 많이 날려주고 있죠. 그때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평택 공장 그 시찰 같이 할 때도 그랬고 이번에 최태원 회장하고 지금 바이든 대통령 코로나19 음성 판정이 내려져서 자가격리는 해제됐는데 이 그 전에 요 코로나19 양성이었을 때 해서 화상회의로 했잖아요. 백악관에 바이든 대통령 앉아있고 그 150m인가 떨어진 곳에서 이제 미국 상무위원들이랑 이제 최태원 회장이랑 네. SK 하이닉스 임원들이랑 앉아서 했는데 여기서 어쨌든 굉장히 생큐를 또 엄청나게 날리셨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 생큐를 엄청나게 받았다. 땡큐도 아니죠. 발음이 생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생큐라고 해요. 네. 신규 투자액이 220억 달러인데요. 이 중에 150억 달러. 그러니까 거의 이제 220억 달러에 150억 달러면은 거의 절대적인 부분은 반도체 생태계에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여기서 미국 대학교를 선정해서 연구 개발을 우리가 SK 그룹에서 지원을 해주겠다. 그리고 미국 내에 메모리 반도체 첨단 패키징 제조 시설을 새로 설립하겠다. 그래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 이거 다 끝나고 얘기를 했어요. 뭐 전년 향후 몇 년간이 아니라 이제 전년에 과거에 보면 이제 다 중국으로 갔던 것들이 우리나라로 오고 있고 내가 그걸 했다. 뭐 이렇게 자랑을 하더라고요. 네. 유권자에게 보여주듯이. 내가 대통령을 하고 나서 이렇게 된 거다. 다 공장들이 다 중국으로 갔던 거를 지금 보라고 다 미국으로 오고 있지 않냐고. 근데 이게 구체적인 그 건설 계획은 안 나왔고요. 뭐 지금 삼성전자는 오스틴에 짓는다고 했죠. 근데 뭐 거기서도 좀 어그러진 것들이 좀 있긴 하더라고요. 요즘에 보니까. 뭐 제대로 지금 법원이 통과가 안 돼가지고 삼성전자가 지금 그 텍사스에서 지원하는 세제 지원 혜택을 주는 것지 통과가 안 되고 있대요. 근데 이 첨단 패키징 제조업체 이게 왜 나오냐면 이제 패키징이 원래 이제 그 마무리에 뭐 검사하고 싸고 포장하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 우리 기술 격차가 이제 뭐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2나노 막 3나노를 가다 보니 거기서 더 이상 옛날에 그 무어의 법칙이라고 굉장히 빨리 줄어드는 그 법칙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서는 엄청 줄이기가 힘든 거예요. 줄인다고 하더라도 수율이 안 나와서 다 불량품이 나와버리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여기서는 패키징 기술이 더 중요해진 거예요. 마지막에 그 포장을 하고 쌀 때 패키징이 이제 반도체 칩이 생산돼서 나오면은 거기서 이제 다른 외부의 전자기기들이랑 이제 전기적 신호를 갖게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패키징을 아주 잘 싸면은
조금 더 성능을 높일 수 있는 거죠. 똑같이 3나노나 똑같이 2나노라도 패키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후공정인데 패키징이 점점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알고 첨단 패키징 제조시설 새로 설립하겠다 했고요. 나머지 그 70억 달러는 50억 달러는 이제 그린 수소 초고속 전기차 충전 시스템 소형 모듈 원자로 이런 그린 에너지 분야에 신규 투자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쪽은 뭐 그 오늘 뭐 저긴 아니니까요. 그냥 주제는 아니니까 뭐 20억 달러는 또 생명과학 바이오 약품 뭐 골고루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150억 달러 반도체 생태계니까 여기서 아무래도 SK그룹에서는 SK하이닉스가 가장 어떤 중점적인 회사겠죠. 시가총액도 가장 큰 회사고요. 지금 일단 SK하이닉스 2분기 실적은 굉장히 좋게 나왔죠. 삼성전자도 그랬고요. 그 실적이 좋게 나온 게 낸드 플래시가 좋게 나왔어요. 우리 그 뭐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사업도 하고 시스템 반도체 사업도 해서 시스템 반도체에서는 퀄컴의 스냅드래곤, 삼성의 엑시노스가 서로 칩 경쟁을 하고 있고 뭐 경쟁한다고 할 정도의 그 수준은 아니지만 그러고 있고 파운드리에서는 이제 TSMC를 따라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SK하이닉스는 그냥 메모리 반도체 올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메모리 반도체의 디램하고 낸드 플래시 이 두 쪽만 이제 그 투톱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에서 그 디램하고 낸드 플래시가 있는데 차이는 이제 디램은 컴퓨터 전원을 끄면 이제 날아가 버리는 휘발성이고 낸드 플래시는 컴퓨터 전원을 꺼도 안 날아가는 비휘발성 메모리라는 차이가 있죠. 근데 지금 뭐 얘기 나온 것들 보시면 아실 거예요. 뭐 롯데 하이마트나 이런 얘기도 나오죠. 거기 뭐 직원이 더 많다. 그러니까 이제 전자기기들이 안 팔리는 거예요. 우리 이미 원격 근무, 원격 수업 하시면서 코로나19 때 다 사버려가지고. 그래서 PC랑 모바일 기기 수요가 줄어든다. 그래서 2분기 실적이 좋게 나왔지만 향후가 어둡다. 근데 좋은 부분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기업의 SSD예요. 우리가 예전에는 하드를 주로 썼지만 이제 용량이 커지고 뭐 아까 원격 근무 얘기도 나왔지만 기업에서 원격 근무나 이런 거 하다 보면 데이터 처리해야 될 양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클라우드 센터라는 게 그 구름처럼 띄워놓은 다음에 누구든지 접근해서 거기서 딱 빼서 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 센터들을 크게 세우기 시작했는데 거기에는 이제 뭐 하드로는 안 되고 기업용 SSD가 필요하게 된 거죠. 하드보다 용량이나 효율성 면에서 훨씬 높은 거죠. 그래서 SSD, 기업 SSD 쪽은 서버 쪽은 살아있다. 그리고 이제 인텔의 낸드 플래시 부분을 인수하면서 SK하이닉스가 낸드 부분에서 어떤 도약을 지금 꿈꾸고 있었잖아요. 인텔의 낸드 부분은 지금 뭐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인수할 예정인데 그 낸드 부분을 인수하면서 이 낸드 플래시 쪽에 그러니까 SSD랑 왜 연관이 되어 있냐면 낸드 플래시가 단독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그 하드에서 대체된 SSD 안에 낸드 플래시랑 컨트롤러라는 게 같이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이제 우리나 기업의 소비자들, 우리 소비자나 기업 같은 경우에 B2B 고객 같은 경우에는 SSD를 삼으로써 그 안에 있는 낸드 플래시를 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낸드 플래시가 잘 된다는 거는 SSD가 많이 팔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SSD 쪽으로 굉장히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이게 인텔의 낸드 플래시 사업부 인수가 성공적으로 지금 안착되고 있는 과정이고 실제로 2분기 때 낸드 플래시 매출 비중이 30%가 넘었는데 SK하이닉스 역사상 최초입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중에서 디램하고 낸드 플래시가 디램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됐고요. 그동안 SK하이닉스가 매출이 이번에 반 정도로 좁혔습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디램이 한 70%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이 낸드 플래시가 30%대가 넘었으니까 이제 2분의 1 정도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인텔의 낸드 플래시 사업부 인수는 계속 진행 중이고 기업의 SSD 수요가 지금 굳건해서 그쪽에 이제 낸드 플래시를 계속 수요를 지금 그 대응한 게 이 정도의 성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3분기가 어둡다 하는 것은 아까 전에 그 부분 모바일 기기나 PC가 이제 당연히 덜 팔리니까 엔데믹으로 가면은 아무래도 외출을 하니까 덜 팔리겠죠. 그런 부분을 기업의 SSD가 만회를 함으로써 낸드 플래시 쪽은 굉장히 좋고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시장 동향조차도 낸드 플래시 쪽에서 뭔가 그 격변이 일어나는 거고 그렇죠? 디램 쪽은 거의 변동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삼국지가 완성이 돼버렸어요. 네. 삼성전자가 압도적으로 70%를 차지하고 있고 이제 SK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 약이고요. 이중이 약이고 그리고 이제 이 변동은 낸드 플래시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삼성전자가 여기서도 1위고 키옥시아, 뭐 웨스턴 디지털, 그 다음에 뭐 인텔의 낸드 부분, SK하이닉스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에서 여기서 이제 변동이 일어나는 거죠. 인텔의 낸드 사업으로 SK하이닉스가 가져가면서 격변이 일어나고 있는 건 낸드 플래시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쪽에서 좀 이슈가 불러 일으켜져야죠.
아무래도 삼성전자는 파운드리를 하기 때문에 그쪽이 워낙 그 핫 시장이니까 그쪽에서 모멘텀을 갖게 되지만 SK하이닉스는 디램하고 낸드플래시만 하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튀는 낸드플래시에 당연히 집중을 해야 될 거예요. 여기서 이 미국의 마이크론이 232단 낸드플래시 세계 최초 양산을 발표했거든요. 근데 이 마이크론은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디램에서는 3이고 지금 낸드플래시에서는 5위 정도 돼요. 근데 마이크론이 176단짜리도 작년 7월 달에 세계 최초로 양산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디램이나 파운드리에서는 집적화라고 해서 선폭을 줄이는 경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숫자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그 선폭이 좁은 거고 네. 디램에서는 지금 1A라고 그러니까 그 10나노대로 가면서부터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기로 했어요, 서로가. 그래서 그냥 영어 기호로 하기로 했습니다. 1X가 1세대고요. 그래서 X, Y, Z, A, B, C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A 디램이 나왔기 때문에 X, Y, Z 다음에 A니까 1A 디램이라고 지금 나오는 것들이 4세대 디램이에요. 근데 네. 이제 여기서 약간 꼬아가지고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는 우리는 A 안 쓰고 알파 쓰겠다고 한 거예요. 그게 1A예요. 근데 약간 꼬은 거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우리는 1알파인데 너네랑 다르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그냥 밝혀버렸어요. 우리가 말하는 1A 4세대 디램은 14나노인데 너네가 말하는 그럼 1알파는 몇 나노인데? 이렇게 된 거예요. 안 밝히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삼성, 이 디램은 이제 14나노 정도까지 온 거고 지금 이 파운드리 그쪽은 이제 3나노까지 온 거죠. 네. 디램하고 파운드리랑 나노 차이가 꽤 돼요. 근데 이제 이 낸드 플래시는 위로 누가 높게 쌓느냐의 싸움이죠. 그러니까 숫자가 올라가면 좋은 거예요. 디램하고 파운드리는 내려가면 더 성능이 높은 거고. 그래서 176단, 232단은 이만큼 쌓았다는 거고 200단 이상은 꿈의 기술이라고 불렀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일단 치고 나왔습니다. 치고 나왔고 176단짜리랑 비교하면 232단은 데이터 처리 속도는 한 50% 정도 향상됐고요. 패키징 면적이 28%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누가 높이 쌓느냐의 경쟁에서 누가 높이 쌓느냐가 기술적인 건 맞는데 왜 그럼 삼성전자 SK 하닉스는 안 하고 있는 것일까? 과연 삼성전자는 정말 TSMC와의 파운드리 그 경쟁에 열을 올린 나머지 여긴 어차피 자기가 점령한 시장이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그러든 말든 내비두는 것인가? 그리고 그러면 SK 하이닉스는 파운드리를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럼 왜 가만히 있는가? SK 하이닉스 얘기만 할게요. SK 하이닉스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임원분이 등산으로 표현을 하자면 사람들마다 산을 오르는 속도와 전략에 차이가 있다.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등산을 빨리 하고 싶어서 급하게 오르는 것 같은데 우리는 그렇게 뭐 앞에 있는 사람이 빨리 간다고 쫓아가지 않고 우리의 스타일대로 간다. 그래서 그럼 우리의 스타일이 뭐냐? 우리의 스타일이 이거랍니다. 낸드 플래시 업계 기술을 선도하는 뭐 첫 번째로 이름을 찍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비트 그로스, 그러니까 비트 단위 출하량 증가라던가 수율, 여기에 더 집중을 해서 신중하게 올려갈 것이다. 그리고 지금 메모리 그 이 238단, 232단짜리를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먼저 발표를 했지만 우리는 그것보다 6단이 높은 238단을 이미 지금 저기 시험 준비하고 있고 연내에 시험 생산을 완료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항상 이렇게 뭐 앞서가는 거 사실 그 디램에서도 그랬거든요. 1A 디램. 그러니까 자기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표현하기로는 1알파 디램이에요. 이 1알파 디램을 4세대 디램이죠. 맨 처음 내놨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죠. 아, 그러면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EUV 그 기술을 적용을 안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똑같은 숫자가 똑같더라도 어떤 기술을 적용하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EUV라는 ASML의 그런 최첨단 장비를 사용하느냐 아니면 옛날에 그냥 불화 아르곤을 아직도 쓰고 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나노인데도 수율이나 이 그 민감도 면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공격하고 있어요. 뭐 한간에는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너무 널널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이미 238단 낸드 플래시가 연내 시험 생산 완료가 된다고 하니 SK 하이닉스의 어떤 산을 오르는 속도를 우리는 우리 스타일대로 간다. 이 말에 뭐 초점을 맞춰야겠죠. 그리고 2분기 실적이 어쨌든 최대치로 나왔고 3분기에도 기업 SSD 부분, 낸드 플래시 부분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지금 미국에 투자를 결정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왜 이렇게 미적이고 있느냐, 미국의 눈치를 본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으나 제가 보기에는 SK하이닉스는 한 발 한 발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도 삼성전자의 그 파운드리 사업부의 그 어떤 TSMC의 경쟁에서 조금 너무 머리 아프신 분들은 메모리 반도체에 올인하고 있는 SK하이닉스를 선택하는 것도 TSMC를 어떤 비껴가는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메모리 반도체에 올인을 하고 있는 SK하이닉스의 미국에 대한 투자 상황까지 좀 짚어봤는데요. 그러면 SK하이닉스 주가 상황도 좀 짚어볼까요? 네, 2분기 때 실적이 엄청 좋게 나오면서 주가도 이제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랑 전체적인 부분은 똑같아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내용 자체는 아예 다르죠.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처럼 휴대폰을 만들고 있지도 않고요. 얘는 그냥 메모리 반도체 쪽만 보시면 됩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맨날 뭐 기술 격차를 자기가 우월하게 가져간다고 하지만 SK하이닉스도 항상 보면은 그 뒤에 뭐 좀 더 높은 거를 내놔요. 지금도 238달러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 라인이 결국 중요하겠죠. 2017년과 19년도에 항상 고점으로 작용했던 이 라인 있죠. 여기가 지금 아주 중요한 라인인 걸 그냥 보셔도 아실 거예요. 고점으로 작용했다가 2021년 11월에는 저점으로 작용했죠. 돌파를 했으니까요. 근데 이번에 무너뜨렸죠. 근데 지난달에 무너뜨렸는데 바로 양봉으로 치고 와서 다시 그 라인을 회복했죠. 네. 그러니까 이 가격대로 말하면 10만 원 선이에요. 이 6자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10만 원만 이탈되지 않으면 이 라인을 기점으로 해서 이 위로 갈 수 있는 흐름이 더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 10만 원을 깨면 이 더 밑으로 내려갈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지금은 이 위쪽으로 지금 올라간 상태고 이 상황 속에서 여기서 지지가 이번 달에 마무리가 된다. 이번 달에 거래일 수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기서 마무리되고 끝나면 다음 달에 12만 원도 바라볼 수 있는 수순으로 가니까 10만 원만 깨지 않으면 SK하이닉스는 10만 원이 바닥이 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이제 10만 원이 만약에 이탈이 되게 되면은 이제 시간이 좀 더 걸리게 되겠죠. 그래서 네. 10만 원을 기준으로 6자리에서 5자리로 가느냐, 6자리를 유지하느냐. 그거를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포인트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10만 원 선을 기준으로 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